장관님, 네. 이거 보이십니까? 맷돌인데 보이십니까? 맷돌 정확히는 안 보입니다. 네. 이거 돌아갑니까? 이거 못 돌리죠. 이거 이거 뭐죠? 그렇죠. 맷돌 손잡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 예. 예. 이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런지도 모릅니까? 이게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리죠. 이렇게 이거 어처구니를 넣어야 맷돌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맷돌을 준비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맷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비일비재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되고 있죠.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은 뉴스가 됩니다. 자, 가짜뉴스를 핑계로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립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총동원됩니다. 내로남불은 끝이 없습니다. 자, 백스페이스 두 번에 지금 국가 행정 정보망이 뚫려버립니다. 김정은 우표 만들고 박정희 우표는 못 만들어야 합니다. 자, 북한 주민들이 들어야 하는 대북 방송. 그 출력 낮춰서 북한 주민들 못 듣게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거기서 가짜뉴스 판단한 알고리즘 기술 개발한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그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이제 역할을 양하는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나중에 부분에 나중에 드릴게요. R&D 측면에서 시간 짧으니까. 네. 네. 이거 넌센스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무슨 권한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그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자, 내가 누구에게 당신 치매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친구한테 농담으로 가짜 너 치매냐 하고 농담하면 그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이 알고리즘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게 사실이면은 참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아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제목과 내용이 다른 거라든지 명확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내자. 그 측면의 이야기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이 사실 예를 아까 드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짜뉴스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그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동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속기사석인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빨리 좀 저걸 처리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동물이 퓨마가 사살된 게 그 불과 3시간여 만에 사살이 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퓨마? 어이가 없네.